디코드 솔트워터 첫 번째 시간. 미터급 대형 부시리를 만나기 위해 직인 낚시 메카 전남 완도를 찾은 디코더 김기성. 여소도 인근에서 펼쳐지는 이틀 동안의 빅게임 낚시. 사이즈 좋은 부시리를 유혹해내기 위해 암호 해독이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디코더 솔트워터 진행을 맡은 김기성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완도항인데요. 이곳 완도항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자주 즐겨 찾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향에 온 그런 기분이 듭니다. 내일 낚아내는 어종은 부실인데요. 이곳 완도 최근 조항이 뭐 약간 들쑥날쑥 기복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적게는 6,70, 크게는 1m 넘는 대형 부실이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 완도는 굉장히 미지의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설레기도 하고 흥분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내일과 모레 이틀간의 이곳 완도에서의 부시리 낚시 여행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좋다. 바다 내음. 아. 자, 아 좋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낚시를 시작해 보자. 낚싯대 꽂고. 자, 오늘은 이곳 완도항에서 약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여서도 해상 부근에서 낚시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의 낚시 대상 어종은 부시리입니다. 부시리가 요즘에 사이즈들이 뭐 작게는 한 7-8시, 크게는 뭐 미터 이상까지 나오니까 기대를 하고 지금부터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을 해서 그러면 여서도로 향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날씨가. 가보자. 완도항에서 출항. 멀리 여서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 디코더 김기성. 자, 드디어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부 상황하고는 약간 다르게 파도도 좀 있고 바람도 좀 많이 부는 그런 상황이 있네요. 지금 바람이 좀 불기 때문에 지금 메탈 그램수는 20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상황이 약간 좋지는 않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도 아침 피딩인 만큼 기대를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씨. 좋지 않은 여건 속에 오전 피딩 타임에 기대를 걸어보는 김기성. 자, 지금 오늘은 12물입니다. 12물이면 약간 물이 좀 힘이 있는 그런 물때죠. 12물에 지금 아침에 초돌이 시작해서 점심경에는 만조에 이르러서 오후에는 썰물 타임이죠. 수심은 아직까지는 수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얕은 수심이 아니라 지금 뭐 60m 여밭에서 시작을 해서 80m까지 떨어지는 그런 브레이크라인 주변, 그런 주변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깊은 데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아주 뭐 중층 이상까지는 액션을 줄 필요는 없고 바닥층에서 약 20바퀴에서 한 30바퀴 정도, 그러니까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지금 제가 하이기어를 쓰고 있는데 바닥에서 20바퀴에서 30바퀴면은 한 20에서 30m 정도 그 층만 노리고 있습니다. 아, 바람이 많이 부니까 메탈이 많이 날리네요. 강한 바람 탓에 배가 포인트에서 빠르게 떠내려가면서 지그가 많이 날리고 있는 상황.
오늘 낚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200에서 지금 230대를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거의 뭐 한 300g대까지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슬로우 지깅대가 아니라 이제 버티컬 지깅대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230짜리 메탈의 슬로우 지깅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자 먼저 슬로우 지그대, 슬로우 지그대는 2XH입니다. 이거 닐은 1500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사는 3호 합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쇼크리더는 60L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로우 지그대로 버티컬용 롱지그와 슬로우 지그를 겸해가면서 그날 상황에 따라서 교체를 해가면서 사용하시면 아주 쉽게 부실의 낚시를 즐길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같은 상황은 너무 많이 날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의 250g 가까운 230g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막 날리네요. 지그의 무게를 230g까지 올려보죠. 여전히 제 포지션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우 힘들다. 뭐냐? 수험뱅이냐? 아니면 고등어 베이트피쉬가 바닥에 지금 베이트 고등어가 걸렸습니다. 이 고등어를 먹기 위해서 부시리들이 들어와서 이제 먹이활동을 해야 되는데 정작 부시리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베이트피쉬인 고등어만 낚았네요. 낚았다고 보다는 뭐 훌칙이죠. 근데 정말 우리 그 메탈 쓰는 루어하고 역시 비슷한 색깔의 비슷한 사이즈 메탈 선택은 좋은 것 같은데. 자 일단 베이트피쉬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배에서 들려온 희소식. 전설의 물고기로도 불리운 도톰의 출현이다. 엄청난 크기의 위용을 자랑한 170cm를 훌쩍 넘기는 신비한 도톰. 녀석의 등장으로 갑판 위는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다. 랜딩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35분 정도. 35분. 네. 아, 생각보다 빨리 랜딩하셨네요. 네. 야, 진짜 도톰 이런 큰 사이즈는 저도 처음 봐요. 와, 엄청나네요. 기분 좋네요. 오늘 이거 가져가서 어떻게? 일단 뭐 모르겠어요. 저 생각도 안 해봤어요. 네. 덜 썰어서. 아무튼 엄청 축하드리고요. 네. 야, 이 또 도톰은 암수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혹시 오늘 물을 또 다른 도톰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 넘네. 거두마. 아 도톰 보니까 흥분이 되네요. 이거 완도에서는 간간이 있는 일이에요. 저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뭐 해년마다 제가 보면은 이맘때 늦겨울부터 초봄 사이에 보면 도톰이 항상 나왔거든요.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 마리 나오고 두 마리 지금 세 마리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 근데 우연찮게도 그때 이 전에 도톰 나왔을 때도 제가 그날 또 다른 배로 출조를 했었고 오늘도 촬영 도중에 도톰이 나왔네요. 저런 거 보면 정말 가슴이 뛰죠. 그래서 이곳 완도에서도 도톰 자원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채비는 단단하게 랜딩은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톰의 등장으로 한층 기대감이 커져만 가는 딛고더 김기성. 히트!
바닥에서 거의 한 대여섯 바퀴? 아, 정말 얘네들 바닥에 딱 붙어 있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아, 그래도 첫 수라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채비가 아무래도 날리다 보니까 굉장히 멀리서 바이트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 손맛을 보려고 이곳 완도 요소도까지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롱지그를 써서 무게도 굉장히 무거운 롱지그를, 그러니까 뭐 200g대가 아니라 300g대 롱지그를 써서 입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채비의 바란스가 좀 안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입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언바란스한 채비도 한 번쯤은 사용하시는 게 또 이 부시리 직인 낚시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손맛 좋습니다. 자, 다 와간다. 자, 부시리가 보입니다. 다 왔어요. 너무 날려가지고 부시리가 저기서부터 떠서 와. 사이즈도 괜찮고. 야, 잠깐만. 드디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 조심스럽게 들체에 담아 랜딩해보는. 아, 감사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완도에서 첫 번째 부실이다. 사이즈는 한 70 정도 되는데 그다지 크진 않지만 아주 손맛 보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아침에 상황이 안 좋아서 뭐 파도와 바람 아주 조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내심 걱정을 하고 채비도 많이 날리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지그를 바꿔서 언바란스하지만 무거운 지그를 이용해서 부실을 낚아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실인 만큼 또 기대를 가지고 계속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서도 이 부실을 보러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아침에 바람 때문에 좀 고전을 하다가 지금 부실이 한 마리 낚아내고 간헐적인 또 숏파이트도 받으셨다고 뒤에서 그러네요. 자, 이렇게 분위기가 점점 살아나고 바람도 약간 죽으면 부실이들이 마리수로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지금 제가 한 마리 잡고 나서 액션이 다들 틀려지셨어요. 굉장히 막 열심히 액션을 주시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서 또 이 메타를 흔들어야지만이 집어 효과도 나오죠. 이게 뭐 혼자 단독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메타를 바닥에서 흔들면 근처에 있는 부시리들이 베이트 피시들이 도망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인 낚시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섞어서 같이 낚시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집어 효과가 있으니까요. 철수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함께 승선한 일행이 부시리를 히트하는 데 성공했다. 확실히 파가 났으니까 사이즈 작은... 빠졌다. 아닌데? 뭐야 이거? 빠졌어. 동시에 같이 입 줄 알았는데 확실히 박는다고 몇 번 체킹을 했었는데 설 걸려서 빠져버렸어. 아마 근처에 부시들이 아직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럴 때는 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다시 내려서 계속 액션을 주시면 근처에 있는 부시들이 분명히 다시 칠 거예요. 모처럼의 기회를 놓쳐버린 디코더 김기성. 아쉽지만 이 녀석을 끝으로
내일을 기약해 보기로 했다. 완도에서의 둘째 날, 또다시 여서도 인근 해역을 찾았다. 자, 어제에 이어 오늘 둘째 날 역시 여서도 부근에서 낚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은 어제는 슬로우 지깅 로드로 시작을 했지만 오늘 스타트는 버티컬 지깅대로 롱지그를 사용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롱지그 무게는 230g으로요. 오늘은 바람이 많이 안 불고 아주 잔잔해서 낚시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기상 여건. 오늘 낚시는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일단 어제와 다르게 버티컬로 쓴 이유는 일단 사이즈의 부실이를 좀 노려보고 싶어서 메탈도 좀 크고 롱지그에다가 거기에 맞는 버티컬용 로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거 완도 지역에서 여서도에서 도톰이 두 마리나 나왔어요. 뭐 약간의 기대? 최소한 도톰을 잡아내려면 버티컬용 로드는 사용해야 되겠죠. 지금 최근 도톰이 산란철이라 간혹 이렇게 얕은 수심 한 80m권에 와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이곳 완도권에서 요즘에 도톰들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역시 얘네들 먹이 활동을 아침에 피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닥층이 아닌 한 30m권에 중층에서 히트를 했습니다. 아, 엄마 좋네. 사이즈는 아주 큰 녀석은 아니고 한 1m? 네, 딱 미터급 정도, 그 정도 사이즈 같아요. 바닥에서 한 30바퀴 정도니까 거의 한 30m 정도, 그 정도 층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었네요. 역시 아침 피딩,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또 바로 히트를 해서 상쾌하게 아침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예. 자. 사이즈에 비해 제법 물수는 녀석. 잠깐만요, 뒤에 카메라. 하지만 역시 열체에 담기면 무사 랜딩에 성공했다. 감사합니다. 230분 롱지그에 올라온 미터급 부실이다. 자, 어제는 파도도 높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메탈이 너무 많이 날려서 낚시하기가 정말 사나웠는데 오늘은 아주 파도도 잔잔하고 아침에 또 이렇게 중층에서 먹이 활동하고 있는 부실이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아,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 히트! 야, 드디어 오후에 나오기 시작! 아, 빠졌다! 아, 쇼파이트! 중축에 떠있어요. 아,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옆에 히트하는 걸 보고 방심했네. 어차피 중축에 떠있으니까 바닥까지 안 노리고 다시. 어제에 이어 또다시
훅셋 미스로 녀석을 놓치고 만 디코더 김기수. 어제보다는 좋은 조항을 기대하며 낚시를 이어가 보지만 흐린 날씨 탓인지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녀석들. 어제부터 열심히 해봤는데 마리수에서는 약간 마리수 씨알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도 어제 뭐 대형 돛돔도 실제로 저도 처음으로 구경했는데 대형 돛돔도 보고 간간이 지금 뭐 한 마리씩 근처 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좀 아쉽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약 한 1시간?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부실이한테 이렇게 부탁해 본 적은 없는데 제발 한 마리만 물어줘라. 아, 폭풍 적킹. 오, 히트. 아, 야, 정말. 오, 빠졌다. 아, 또 빠졌어. 예. 네. 아, 기회를 줬는데 제가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아, 제대로 후킹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우, 폭풍 적킹을 하니까 바로. 아, 설 걸려서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적킹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애가 정확하게 먹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참. 이런 또 재밌는 일이. 어쨌거나 잠시마나 한 몇 초간 손맛은 봤네요. 히트! 대형 부시리를 만나기 위해 찾은 전남 완도에서 괜찮은 씨알의 부시리들을 만나는 데 성공한 디코더 김기성. 히트! 사이즈는 아주 큰 녀석은 아니고 한 1m? 네, 딱 미터급 정도, 그 정도 사이즈 같아요. 놓쳐버린 녀석들에 대한 아쉬움은 접어두고 또 다른 만남을 위한 도전은 계속된다.